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오트밀 호박죽을 끓일 거예요. 오트밀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. 단호박 한 개를 깨끗하게 씻어 뚜껑을 닫고 렌지에서 5분 돌렸어요. 5분 돌린 후 보니까요, 윗부분은 딱딱한데 밑에는 말랑말랑하니 좀 익었더라고요. 그래서 뒤집어서 다시 또 5분을 돌렸어요. 위아래가 살짝 익었어요. 반으로 자른 후 다시 또 반으로 자르고요. 속에 씨는 수저로 다 걷어냅니다. 식힌 다음에 껍질을 깎아야 되는데요. 성격이 급해서요. 그냥 뜨거운 채로 깎았어요. 그래도 껍질 부분이 다 익어서요. 깎기에는 어렵지 않고요. 되게 쉽게 잘 깎았어요. 깎으면서 남은 부분들을 조금씩 먹어봤는데요. 단호박이 되게 단게 정말 정말 맛있더라고요. 꼭 밤을 먹는 그런 맛이었어요. 단호박을 저는 아예 끓일 용기에 놓고선요, 감자 으깨는 걸로 으깨어줬어요. 근데 단호박이 딱딱해서 이거 으깨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. 물 500ml를 붓고 섞어줍니다. 섞어주면서 보니까요, 단호박이 완벽하게 다 으깨어지진 않았더라고요. 그래도 뭐 애들이 다 커서요, 그냥 안 으깨져도 해서 그냥 씹어먹는 맛으로 먹으려고 하려고요. 불에 올리고 저어주면서 끓여줍니다. 이때 센 불에서 하지 마시고요, 중불이나 그 정도에서 해주시면 돼요. 끓기 시작하면 오트밀 가루 3스푼을 넣고 섞어줍니다. 호박은 전자레인지에서 거의 익힌 거라서요, 호박만 살짝만 끓으면은 다 익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오트밀도 넣은 다음에 오트밀도 금방 익는 거라서요, 다 섞은 후 살짝만 끓이시면 될 거예요. 간은 소금으로 기회에 맞게 넣어주시면은 맛있는 오트밀 호박죽 완성이에요. 아들들이 호박죽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단호박 한 개를 사와서요, 호박죽을 끓여주려고 물어보니까 찹쌀가루 넣을까 했더니만 자기네도 오트밀 가루를 넣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오트밀 가루를 넣고서는 끓여서 일단은 제가 맛을 봤는데요, 어머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. 단호박 껍질을 까면서 조금 맛보았을 때 단호박이 되게 달아가지고요, 소금으로만 간을 하고 설탕이나 꿀을 안 첨가했는데도요, 제 입맛에는 단맛이 딱 맞는 게 진짜 맛있었어요. 대신 아들들은 꿀을 좀 첨가해서 먹더라고요. 그러니까 꿀이나 설탕은 기호에 맞게 넣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. 다이어트 할 때도 별미로 드실 수 있는 오트밀 호박죽. 맛있게 끓여 드세요.